실력이든 야, 너네 엄마에는. 저도 거의 런닝맨에서 4년 정도만.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근데 전혀 근데 진짜 은혁이 나이를 안 먹는다. 아니, 근데 은혁이는 진짜 나이가 안 먹네. 어, 나 몰랐어. 나 이게 더 젊어졌어. 그대로야, 나 쟤. 왠지 몰랐어. 야, 은혁아, 너는 그 예전보다 더 젊어졌다. 저 관리를 정말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아, 아 하고 있구나. 아, 네. 그치? 야, 알려줘.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피부과도 열심히 가고. 가야 돼? 저는 1일 1팩을 해요, 1일 1팩. 그래. 왜냐면 은혁이가 처음에 슈즈 나올 때까지만 해도 참 쟤는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런 느낌이었거든. 뭔지 알지? 어, 쟤는 노래를 되게 잘하는가? 그런데 네. 지금 다행히. 훨씬 나아졌어. 상대적으로. 네네네. 그래, 그래. 진짜 일을 많이 했어요. 진짜 똑같아요. 했네, 그러니까. 10년 전에 봤는데 진짜 똑같고. 아, 지금이 나. 얼굴도 많이 차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관리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는 말이 없었거든? 네. 저 좋아졌던 얘기만. 옛날에 얼마나 아니었길래. 완전 얼마나 최악이었길래. 야, 너 이제 좋아졌다. 어느 정도였길래. 상대적으로 다른 애들이 너무 아니, 너무 잘생겼었어. 국간장. 아, 좀 그만해. 상대적으로. 아니, 그만. 오늘 이게 상대적으로. 처음 몇 번 하시면 칭찬인 것 같은데 계속 하시니까. 상대적으로. 아니, 국간장. 네, 그만해. 아이, 스키장 가시는 거 있어. 터프댄서 가만히 있어. 네, 네. 은혁이는 그 저기 참고로 동창. 소민이랑 초등학교 동창. 그렇습니다. 초중, 초중. 네. 네. 초중까지. 9년, 9년. 은혁이 인기 진짜 많았대. 누가 인기 진짜 은혁이가 춤도 잘 추고 그래가지고 네. 인기 진짜 많았대. 공룡이 협재잖아요, 협재. 어? 그래, 그래. 협재, 이협재. 소민아 앉아. 알았어, 너. 그러니까 알았다. 왜냐면 네 마음은 아는데 좋아, 좋아. 빨리 회복해야 되잖아. 네. 앉아있어. 아, 인기 진짜 많았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우리 소민이는 좀 초등학교 때 어떤 네. 친구였습니까? 소민이가 근데 진짜 그때도 딱 이 모습이었어요. 정말? 이때도 천진난만한. 약간 그 그냥 사랑에 좀 집착하는 스타일. 아, 그때도? 고등학교 때인데도? 초등학교 때 그때 야, 초등학교 때 내가 운게 아니야? 왜냐면 초등학교 때니까 저희가 귀엽게 이제 친구들끼리 인기 그래.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요. 그래 이제 와, 거기서 막 우리끼리도 막 1위, 2위, 3위를 적어서 내요. 그래? 그럼 거의 그래. 매번 한 2, 3위 정도를 해요. 아, 아니야, 나 정확히 기억해. 그러면은 꼭 자기 2위, 귀엽게. 3위 적은 애들한테 가서 야, 나 왜 2위? 와, 똑같아. 야, 똑같다. 야, 나 왜 2위? 와, 똑같아. 야, 똑같다. 지금은 내가 정확히 기억해. 와,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소름이다. 혁세가 1위 얘기하고 2위 얘기하고 3위 얘기하고 했는데요. 결국엔 7위가 나였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진짜다. 며칠 지나면서 계속 기억하는 게 더 무섭다. 에. 지금 딱 그래 제가. 에, 그걸 계속 물어.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 때 그 느낌이 그 변하지 않네. 아. Friday.